대한예술의 장르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운전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네. 아주 흥미로운 곳을 하나 봤어요. 분명히 대한예술의 장르이고 신학원, 뭐 대학교 뭐 이런 네. 그런 걸 봤는데 예술을 봤는데 네. 그것도 좀 궁금한 거죠. 아 길거리 다니면서 많이 볼 수 있는 특별히 상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소위 신학원 예, 정체가 뭐냐? 앞에 아까 팀장님 얘기했지만 공통적으로 대부분 그런 데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붙어 있어요.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렸잖아요. 그러다 보면 교단 중에는 큰 교단도 있을 수 있고 규모가 작은 교단들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작은 교단도 규모가 정말로 작은 데들이 있어요. 그런 데의 산하 신학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분명히 교단 산하가 아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신학원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.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네. 그러면 이게 무허가 아니에요? 대부분 비인가, 무허가, 거의 대다수가. 네, 그렇죠. 그러면 무허가면 네. 그러면은 학위를 못 받게 돼요? 네, 학위가 없죠. 당연히 학위가 없고 학위도 문제지만 제가 봤을 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려워요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학원, 학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 월급을 줘야 되고 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도 준비해야 되고 1차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. 근데 그런 데들은 대부분 돈이 상대적으로 없죠. 당연히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좀 불가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 학위 과정을 다 받는다고 해서 뭐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신학이라는 학문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네네. 근데 너무 이렇게 학원? 너무 좀 허술한 느낌이네요.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신학적 소양을 쌓아야 되거든요. 근데 과연 그런 곳에서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? 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.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목사가 뭐 지식만을 가지고 하냐 뭐 영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뭐 댓글 달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목회라는 것은 지식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근데 반대로 지식이 없으면 목회를 하면 안 돼요. 그게 핵심이에요. 네. 지식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지식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, 또.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누가 자격이 되고 안 되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예요.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지성과 분별력을 이용해서 누가 더 성숙하고 성숙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판단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무허가 신학원들에서 보통 이제 목사한 수증을 뭐 복사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. 그래서 막 난립하는 무허가 신학원의 문제 중에 하나가 쉽게 목사한 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.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 기자 생활을 할 때 제일 빨리 안수 받는 과정을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죠. 이거를 취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걸 하다가 이제 이걸 알게 됐는데 그 무허가 신학원에서 얼마 만에 줬냐면 얼마 만에 줬을 것 같아요? 아, 목사 안수를. 편집 프로그램 하나 배우는 것도 네. 그래도 한 제대로 아니 해도 한 3개월은 배워야 3개월? 하고. 네 내가 알기로는 일주일이었거든요? 들어가면서 받은 거예요. 이게 무슨 소리야? 내가 공부를 시작할 때 안수를 달라 내가 지금 목회를 해야 된다 안수 받고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지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원도 그걸 준 거예요. 왜 줬겠어요? 결국 돈이에요. 장사라는 거지. 사실 그런 경험이 좀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 중에 특별히 사이비 종교들 중에 이런 무인가 신학원들을 활용해서 목사 안수증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데들이 꽤 많다라는 이야기들은 공공연하게 그리고 실제로 한 사이비 단체에서 탈퇴하신 분이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. 네.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총신이라고 하면 팀장님 총신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 들어요? 어디인 것 같아요? 총신. 그렇죠.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, 그 다음에 이제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원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총회신학원이라고 부르잖아. 보통 무인가 신학들이.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총신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. 아, 총회신학원? 네, 총신. 그 총신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취재를 하다가 자기가 총신 출신이래. 근데 총신을 아무리 확인해봐도 졸업자 명부에도 없고 없어. 그 나중에 알아봤더니 어디 무인가의 총회신학원 출신인데 그걸 총신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. 그러니까 총신도 다 같은 총신이 아니다 라는 걸 그때 이제 한번 알게 됐죠. 네. 충격적이네. 네. 이거 뭐 가짜 목사를 양산한다 해도 네.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곳 모두가 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수가
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. 그런 폐단들도 있고 아까 2단 문제 말씀하셨는데 네. 그럼 이거를 좀 규제하거나 관리 감독이 가능한 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1차적으로 교계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. 왜냐하면 타 교단의 일이라고 서로 미루고 기본적으로 관심도 없죠. 내 교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. 실제로. 아 그건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거니까. 근데 그 교단에서 하는데 교단 위에 기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 그거를 하라고 참견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뭐 우리 교단에서 벌어지는 일도 아닌데 우리가 왜 참견해야 돼?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함께 개혁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? 당연히 아무도 안 할 거고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는 저촉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. 보통 우리가 학원법이라고 부르죠. 학원의 운영 설립 및 가외 교습에 관한 법률일 거예요. 예. 근데 그 학원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신학원이 고발 조치돼서 폐쇄된 사례가 있어요. 사실 이거는 어떤 신학의 문제이고 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 팀장님이 오늘 주신 질문도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.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.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